솔직히 이거 너무 연출된 영상 아닌가 싶어서 저도 직접 화물탑차 안쪽에 비슷하게 붙여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막 과속 방지 턱도 지나가고 급커브도 돌고 했는데 야 뭐야?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악어 같은 입을 닫아주면 강력한 자력으로 장비를 걸 수 있게 해주고 또 열어주면 아주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서 정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 응용되고 있는 게이터 마그네틱스입니다. 이게 해외 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개념의 창고 정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엔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서 여름철 옥상에 에어컨 실내기 같은 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공구를 걸어놓거나 기발한 방법으로 우산 같은 거 거치를 해서 비나 햇빛을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용접 작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홀더나 어스선 같은 거 어디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대충 말아서 그냥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가전제품 같은 데 붙여서 활용하고 암튼 여러 작업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크게 11kg을 버티는 일반 버전과 20kg까지 장비를 걸 수 있게 만든 메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푸시풀 게이지로 얼마나 버티는지 측정을 해보면 일반 버전이 16kg, 메가 버전이 21kg 정도 버티더라고요. 저도 사용해보고 느낀 게 일단 자력이 확실히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자석거리들과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크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 이유가 접착제나 글루건 같은 걸로 뭐 붙일 때도 가운데 한 포인트에만 세게 붙이는 것보다 전면에 도포한 다음에 붙이는 게 훨씬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일반 자석거리들은 아치형의 큰 자기장이 한 포인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걸 걸었을 때 미끄러지거나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게이터 마그네틱스는 네모난 자석 전면에 여러 개의 짧은 자기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력을 증폭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철판에도 일반 자석들보다 훨씬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금 7만원을 들여서 자기장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마그네틱 퓨어 필름을 사서 갖다 대보니까 진짜 일반 자석은 자기장이 가운데 한 포인트에만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 게이터 마그네틱스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재밌죠? 이게 또 이 제품만의 특허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이런 자석에만 한 100개가 넘는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강하게 잘 붙어 있으니까 해외 영상들 보면 이런 식으로 화물칸이나 벤 안에 전선이나 각종 공구를 걸어 쓰는 영상이 있던데 솔직히 요건 좀 너무 연출된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직접 화물탑차 안쪽에 비슷하게 붙여놓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과속방지턱도 지나가고 급커브도 돌고 해봐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뭐야? 하나도 안 떨어졌네. 이거 반전인데. 운전 최악이었는데. 이게 자력도 강하지만 후크 쪽에는 논슬립 코팅도 돼 있으니까 큰 진동에도 걸어놓은 장비가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게이터 마그네틱스의 전 제품은 아래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자석 부분이 멀어지면서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디테일이 느껴지는 게 벽에 닿는 요 부분도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고무로 돼 있어요. 현재 국내에는 2.5인치와 4인치 오픈 후크 타입, 2.5인치 크로즈 후크 타입, 3인치 4.5인치 게이터 메가 후크 타입, 12인치 바구니 후크, 18인치 바구니 후크, 컵홀더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 후크 타입 색상도 메가 버전을 제외하고는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으니까 갖고 있는 전동공구 컬러에 맞춰서 세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도 감성적으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단점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이거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사실상 제품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자석 부분도 그렇고 아래쪽 후크 부분 재질도 일반 쇠떼기가 아니라 내구성 좋은 하이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전동공구나 자주 사용하는 장비 같은 거 걸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필요한 것만 한 3, 4개 정도 구매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이걸 농가나 DIY 하시는 분들 혹은 전문 작업자분들도 해외처럼 창고 정리 시스템으로 확 꾸미려고 막 사들여가지고 풀 세팅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력한 자력으로 무거운 장비도 걸 수 있고 또 쉽게 떼어낼 수 있어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이터 마그네틱스의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저는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뭔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특히 저같이 깔끔한 걸 추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라면 미래 사생활까지 걸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보시라고.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후크 타입 1개, 컵홀더 1개를 세트로 총 1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